우리가 삶을 살면 뭐가 제일 행복할까요? 자기 절구와 기쁠 때가 행복하겠죠. 저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으로 말 제사함받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어느 단계가 지난 뒤에 제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 가난하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고 힘든 일들도 많고 그래 항상 이 복음에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사단의 역사도 많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마음의 기쁨을 얻고 행복을 찾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저는 마음에 참 여러분 다짐은 나는 100번, 1000번 주고 다시 깨어난다 할지라도 복음 전도자가 돼야겠다. 처음에 복음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한 번, 두 번 하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삶이 거룩해지고 그 삶한테 주님이 나타나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복음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믿을 권하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그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김대인 선교사 내외가 어려운 불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미얀마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미얀마 전국에 아주 지방까지 귀한 교회가 세워져 복음을 일하는 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물론 내가 복음 전할 때 기뻤지만 또 우리 형제들이 그 귀한 열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귀한 간증과 함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 977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부터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평소에 미안하고 또 고마운 사람과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공연, 이번 겨울에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제2회 CLF 아시아 컨퍼런스가 한국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한 컨퍼런스는 가스펠 듀오 리오 문다냐가 각 나라의 노래들로 참석자들을 환영했고 새소리 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했습니다. 이어 한국에서 목회를 하며 교수 및 대학 총장을 지냈던 신현종 목사가 간증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지난달 서울과 부산, 광주 세 개 도시에서 열렸던 하반기 성경 세미나에 이어 이번 CLF 아시아 컨퍼런스에서도 히브리서 10장과 레위기 4장 등을 인용해 율법과 제사함의 참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2회 CLF 아시아 컨퍼런스는 아시아권 목회자들에게 올바른 구원관과 죄사함의 확신을 심어주며 나아가 아시아 기독교계에 일어날 변화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 IYF가 주최하는 제18회 IYF 영어말하기 대회 중고등부 전국결선이 11월 10일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세종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중등부 541명, 고등부 365명이 예선과 본선을 거쳐 중고등부 각각 27명씩 총 54명이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중등부는 3분, 고등부는 4분 분량으로 총 7가지 주제에 맞춰 원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축하 공연과 IYF 박문택 회장의 초청 강연 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중등부 대상은 새소리 음악학교 3학년 오선아 학생, 1등상은 서초중학교 2학년 이주홍 학생이 수상했고 고등부에서는 천안 오성고등학교 1학년 박선혜 학생이 수상해 영광을 안았습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를 했을 때 너무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이제 기계가 표현할 수 없는 음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마음 전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영어와 더 가까워지고 또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IYF 영어 말하기 대회는 여러 언론사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영어 실력 향상만이 아니라 부담을 뛰어넘고 도전 정신까지 키워주는 IYF 영어 말하기 대회가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는 또 다른 발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제18회 IYF 영어 말하기 대회의 대학부 전국 결선이 서울 인재개발원 세종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중고등부 결선에 이어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이날 대회는 전국에서 409명이 예선과 본선을 거쳐 27명의 학생이 참가했습니다. 27명의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4분 동안 나의 꿈, 감동적인 순간, 21세기 지구 환경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안 제시 등 6가지 주제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시각 자료와 소품을 이용해 열정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에는 IYF 설립자 박욱수 목사의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는 계명대학교 2학년 김종성 학생이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경북대학교 4학년 박병주 학생이 1등상을 차지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대상 원고들을 보면 굉장히 또 진중하고 이제 제 원고는 조금 그냥 다들 웃고 그런 원고여가지고 내 원고가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 또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또 좋고 원고를 준비하면서 사실 처음엔 되게 어려웠어요. 작년에 제가 해외 봉사도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할까 저 이야기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주변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었던 사건을 통해서 남의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경청을 하자 이런 주제로 이제 원고를 쓰게 됐는데 원고가 참 주변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영어 말하기 대회로 자리 잡으며 청소년들의 영어 실력과 도전의식을 고취시켜주는 IYF 영어 말하기 대회에 내년에도 많은 청소년들의 도전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제18기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지원자들의 2차 워크숍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경북 김천시 대덕면에 위치한 IYF 대덕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저녁 프로그램은 건전댄스 무대와 각국의 세계문화 공연, 굿뉴스코 활동 소개와 파견 국가 소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대전 새소리 음악학교의 축하 공연, 이어 IYF 설립자 박욱수 목사가 마인드 강연으로 지원자들에게 소망을 전했습니다. 둘째 날 오후에는 대륙별 부스와 선배 단원과의 만남 시간이 마련돼 지원자들의 파견국 결정을 도왔습니다. 그 선배 멘토와의 만남을 하면서 이제 선배 단원들이 다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좋았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게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힘든데 좋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또 경험해보고 싶어서 내년에 해외봉사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굿뉴스코 2차 워크숍을 마친 학생들은 12월 26일부터 열리는 3차 워크숍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는 12월 31일에 있을 우간다 국제스타디움 성경세미나 준비를 위해 11월 5일 이연목 목사 일행이 우간다를 방문했습니다. 이 목사 일행은 초청자인 세루아다 비숍과 함께 만델라 국제스타디움을 견학하고 목회자 모임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또한 미라클 교회 카야안자 목사와 잭슨 목사를 만나 방문 일정 및 프로그램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우간다 목회자연합회 회장인 꼬프리 르와가 비숍의 주최로 목회자연합회 리더들과의 공식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이날 자리에 함께한 UBC 국영방송국 기독교 프로그램 담당 PD를 통해 이현목 목사와의 성막 및 이단에 대한 질의응답이 추후 방영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일정 중 로즈메리 우간다 기초교육부 장관 부부, 아제드라 가브리엘 우간다 재무경제부 부장관, 바나바스 마케레레 대학교 총장 등이 이현목 목사와 면담했고, 8일에는 우간다에서 세 번째로 큰 토로 왕국의 국모이자 아프리카 왕국 전체 모임의 회장인 베스트 카미기사 국모를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 베스트 국모의 자택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베스트 국무는 토로 왕국에도 IYF가 세워져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는 12월 31일에 열릴 국제스터디움 성경 세미나를 계기로 우간다 전역에 복음의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4일 우간다를 방문한 한국 기쁜 소식 천안교회 김진수 목사가 조셉 세루아다 비숍의 빅토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루아다 비숍 부부와 빅토리 교회 바이블 칼리지 교장 등 약 천여 명의 빅토리 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진수 목사가 자신의 암투병기를 간증하며 요한복음 8장의 말씀으로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화로 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날 주일 말씀은 실황으로 생중계됐으며 많은 우간다 사람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됐다고 빅토리 교회 측이 이야기했습니다. 10월 30일부터 우간다를 방문 중인 한국 IYF 천안지부 회원들이 교도소에서 IYF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가장 큰 교도소, 막션베이 교도소, 여성교도소인 기고교도소를 방문했으며 이틀간 오전마다 재소자들에게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IYF 천안지부 회원들은 멘토라는 주제로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참된 멘토를 만나 인도를 받는 것이 밝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연했습니다. 이번 우간다 교도소 마인드 교육은 재소자들이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면 노인과 구원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그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제 그 모르드개가 하만이 유대인을 다 멸하려고 할 때 에스더에 가서 네가 가서 왕께 구하여 유대인을 건져내라고 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하는 이야기 속에서 만일에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대는 다른 데로 말 구원 얻으리면 너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스더가 시작될 때 왕후 와스리가 있었습니다. 왕 와스리 보고 왕후의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하고 국민에 보여주고 싶어서 옷을 입고 왕 위에 그 관을 쓰고 와서 아름다움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와스리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왕이 분노했지요. 분노가 중시 불타는 뜻했다고 말합니다. 왕이 신하들께 묻습니다. 왕후 와스리가 자기 원하는 명을 거의 어떻게 하면 좋으랴? 물으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왕후 와스리가 왕에게 잘못한 것이야. 이 나라 전체에게 잘못했습니다. 왕이 청했는데 왕후 와스리가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면 온 나라가 여자 남자를 멸시할 건데 그러면 분노가 커질 거라고. 왕은 왕후 와스리를 폐위하시고 다시 새로운 좋은 왕비를 얻으라고 전하고 그 일이 시행되면서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볼 때 에스더가 뭐 왕후 저 뭐 와스리 때문에 왕비가 됐다 지금 이런 잘 알지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벌써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멸할 것을 미리 아시고 왕비 에스더를 왕후 와스디를 대세워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의 그 왕의 그 말에서 그 하만의 조서가 내린 모든 유대인을 아달로 13일에 멸하라고 그렇게 이제 공이 전부 붙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걸 보고 막 슬퍼하고 유대인들이 그러는데 이제 그때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너는 왕궁에 있어 네 혼자 살려고 생각지 마라. 이때 네가 만일에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 구원을 얻을 것이 너와 너 아비심은 멸망하리라. 그러나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닌지 누가 아느냐. 자 이제 하나님은 에스더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그 유대인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냈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일을 구하고 유대인을 살리면 좋지만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왜? 왕이 자기를 부른지 아는지 부르지 않은지 30일이 됐는데 만일에 어제 나갔다 왕이 부르지 않 나갔다가는 죽이는 법인데 왕이 금호를 내밀어 죽이는 법인데 왕 앞에 나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자주 만나서 이야기 쉽게 이야기했으면 왕이 아니신데 그때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고 죽은 죽으리다 하고 이제 어전에 들어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것이 이그 5장 1절에 보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바라보좌에 앉았다가 왕이 어디냐 어전에서 전문을 쳐다보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조금씩 열리길래 왕이 깜짝 놀라죠. 누구야? 여기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데 죽는데 누구야? 보니까 왕후 하나 깜짝 놀라 왕이 금호를 내미는 겁니다. 왕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뭐? 나라 절반을 죽였노라. 왕비가 생명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왔는데 분명히 왕비 신상에 무슨 중대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욕을 들어주려고 이제 나라 절반 줄 테니까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에스더가 말하자고 내가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맞서서 이제 이야기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은 지금까지 복음 안에 주님을 섬기면 귀한 것이 뭐냐면은 저도 어제 막 깜짝 놀라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는데 나는 그 문제가 닥칠 때 아 이건 문제다 어렵다 그렇게 알지만은 하나님 이 문제 닥치시기 전에 벌써
이런 아시고 미리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생각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유대인을 살리고 어떻게 구하지? 왕비 에스가 왕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된 그 자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개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갑니다. 어렵고 부담스럽지만 왕이 전에서 전 문을 향해 앉았다가 에스더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기뻐 금호를 내미는 일을 하죠. 아, 그때 에스더 금호를 끝을 꿈같죠. 만지죠.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금호를 안 내밀면 죽는데. 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왕이 사냥을 갔으면 에스더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외국 대신들하고 외국 사신들하고 회의하느라고 할 좋은 일이 있었으면 왕비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전에 앉아 전문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데 깊은 나라 어려운 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문이 열리더니 왕비에서 누구야? 들어오면 죽는데 왕비 에스더예요. 왕비 에스더 여기 오다니 여기 오면 죽는 걸 알면서 틀림없이 말할 수 없는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왕 그 알고 싶었어요. 왕비 에스더 그대 소칭이 무엇이?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해 내게 주겠노라. 내가 주겠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라 절반을 주겠다고. 에스더가 딴 얘기는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하만과 함께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오래 전에 내가 당할 고난, 괴로움, 어려움, 시련 알고 계셨고 하나님 오래 전에 나를 위해 그 모든 준비를 미리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떤 때 두려울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고 막 실망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걸 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놨는데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 해결되고 결국은 유대인 대적 하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로 결과 끝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동안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막 어려움이 많지만 항상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예비했던 그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고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왕비 에스더여 그대 소청이 뭐냐?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에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뭐든지 아끼냐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걸 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이런저런 어려움에 두려워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 앞에 여실 줄을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기쁜 소식 인천교회에서는 하루하루가 눈코뜰 새 없이 매우 바쁘다고 합니다. 바로 힐링 뮤직 콘서트 투어 때문인데요.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이 실버 어른들까지 인천 구석구석을 누비며 참된 빛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쁜 소식 인천교회 힐링 뮤직 콘서트 투어 함께 만나보시죠. 깊어가는 가을, 형형색색의 나뭇잎들이 물들어가는 11월. 음악과 이야기, 연극과 강연으로 웃음꽃을 피우며 눈물과 감동의 물결이 넘치고 있는 이곳, 바로 기쁜 소식 인천교회다. 최근 연일 보도되는 안 좋은 소식에 사람들 마음에 절망이 찾아온다.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에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빛을 전파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중 하나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전해주는 찾아가는 힐링 뮤직 콘서트이다. 지난 9월 예배당에서 시작된 힐링 뮤직 콘서트는 더 많은 인천 시민들과 소통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11월부터는 인천 시내 크고 작은 여러 장소를 대관하여 힐링 뮤직 콘서트 투어를 하고 있다. 11월 1일에 시작해 인천 청학문화센터, 개그팀 리어카 소극장, 부평아트센터, 청라아티홀 등 인천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라는 말씀에 힘입어 구역별 부인전도조, 청년회, 대학부, 주일학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특히 주일학교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힐링 뮤직 콘서트를 진행했다. 힐링 뮤직 콘서트는 늘 그리운 가족, 교류, 아버지 등을 주제로 음악, 연극, 공감 토크, 마인드 강연, 마음 나누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소통했다. 목사님께서 그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장년들이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뭐라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연결되고 또 이곳에 와서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과 연결될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음악이 관객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었고 여러 사람들의 진솔한 마음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으로 적셨다. 어머니의 마음과 만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안주희 자매. 아빠가 돼보니 아버지가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가슴이 아프다며 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 이슬기 형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가족이 있어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조효남 형제 등 마음을 꺼내놓은 이야기에 관객들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저한테 체험담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요. 처음엔 많이 부담이 되고 싫었는데 막상 체험담을 준비하는데 불행했던 제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가족을 만들어주시고 또 어렸을 때 헤어졌던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 또 하나님이 제 인생을 복되게 하셨고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삶에 지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콘서트의 감동을 배로 만드는 음악. 그룹 하모닉스와 도레미아 창단이 만들어가는 가족을 위한 노래로 행복을 주는 사람, 나는 행복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등의 노래는 관객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공연 연습을 하려면은 밤늦게 이제 모여서 많게는 2시간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마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제 일주일에 많게는 4번에서 5번까지 공연이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곡들 우리가 연습해 놨던 거 공연했던 거를 그대로 하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 안 들이고 그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 놓으신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굉장히 저희가 뭐 공연 쪽으로도 은혜를 많이 입었지만 저희가 진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새겨주고 이 복음의 일 앞에 찬양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힐링 뮤직 콘서트는 기획자, 공연자, 관객이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관객과 소통하는 공감 토크는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내어 표현하게 하고 그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한다. 항상 뒤만 바라보고 있던 아버지의 작은 등, 그리고 어릴 때 엄마 품에 따뜻하게 안겼던 그 등, 그 생각을 하면서 또한 엄마한테 항상 미안했던, 힘들었던 엄마의 힘들었던 삶에 내가 엄마가 돼서 보듬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 얘기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한 번 더 났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참
그때서부터 제가 좀 감동적인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습들은 다 틀려도 어쨌든 자식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거기에 다 보였던 것 같아요. 또 그 과정에서도 아들들도 몰랐던 아버지의 저기가 또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참 그 공감이 갖고 좋았습니다. 힐링 뮤직 콘서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마인드 강연 시간. 기쁜 소식 인천교회 김재홍 목사와 박경등 목사, 이종수 집사 등 여러 명이 강단에 섰다. 김재홍 목사는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부모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이 약해서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의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어려움을 넘을 마인드를 가지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내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많이 빠져서 그게 정말 옳다고 믿고 하다 보면 그게 많이 다툼이 되고 했는데, 아, 그 정말 그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정말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그 어떤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아, 정말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말 한 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진짜 좀 제 마음속에 제 개인적으로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믿고 소통을 시키면, 제 마음을 받아들이면 그게 제 정말 진정한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박경등 목사가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 마음에 큰 두드림이 됐다. 힐링 뮤직 콘서트의 또 하나의 감동은 연극이다. 연극팀은 지난 9월 제3회 인천시민연극제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출전해 대상을 수상하고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연극을 본 관객들은 우동 한 그릇이 아닌 감동 한 그릇을 한가득 먹고 간다고 이야기한다. 인터넷에서 우연치 않게 어느 분이 포스팅을 올려놓은 걸 보고 왔는데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많았어요. 특히나 숯과 다이아몬드 뷰 얘기해 주신 장면에서는 우리 집에 있는 아이한테도 저런 얘기를 해서 힘든 시절에 극복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강한 그런 진짜 감동을 받았고,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시는지 같이 눈물이 저도 나섰습니다. 콘서트의 묘미 중 하나는 30년 전, 20년 전에 복음을 들었지만 교회와 연결되지 못했던 분들이 힐링 콘서트를 통해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들은 강연과 연극을 보며 마음이 감동으로 녹았고 다시 복음을 들으며 행복해했다.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지옥을 갈 수 있을지,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내가 이제 확실히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감명받고 행복했습니다. 콘서트의 마지막 순서인 마음 나누기 시간. 사람들은 3355 모여서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하며, 형제자매들은 새로 참석한 사람들과 복음을 이야기한다. 형제자매들은 힐링 콘서트의 기획, 홍보, 진행 등 각 부분을 준비하면서 실수도 있고 어설플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는 말씀으로 오늘도 인천교회는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으며,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간증으로 넘치고 있다. 이렇게 네 개씩 이름 뽑아야지.
이틀째 강남 아줌마들께서 지금 김장을 하고 계십니다. 아, 어제는 500포기 초토화를 시키고 500포기 또 초토화를 시키고 이제 석박지도 담을 거고 배추김치도 담을 거고 맞아요. 부위에다가 아 예예예 예. 이거 비디오입니다. 아시죠? 이거 비디오입니다. 이번 주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와 크리스마스 칸타타 집회는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수양회, CLF, 마인드 강연과 출판 기념회, 그리고 미얀마 진달래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와 부활절 칸타타까지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은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교회 김비인 선교사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 목사님 편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몸은 좀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기도해 주신 이후에 건강해졌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 집회 이틀째 된 날 밤에 막 맷박이 한 180, 200 가까이 올라가서 우리 걱정했는데 우리 같이 그날 기도하고 하나님 깨끗이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참 김 예. 목사님 건강하신 건 너무 좋고요. 지금도 예. 후속 집회 중이죠? 예, 목사님. 지금 홍려 목사님 후속 집회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홍려 목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뭐 해마다 거의 미얀마 갔는데 이번에도 참 많은 분들이 또 300여 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들으신 것이나 그 수천 명의 성도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와서 구원받고 변한 것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 미얀마 와서 완전 딴 세상에 갔다 온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집회 이후에 좀 어떻습니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목사님. 예, 한 3,500명 된 형제 자매님들과 이제 새로운 신령들이 오셨습니다. 예, 특히 CLF에 양곤에서 한 150명 또 지역에서 한 200명 가까이 350명 CLF에 참석하면서 이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예.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이 미얀마 전국에 이 복음이 다시 커지는 겁니다. 예. 조만간 미얀마가 복음으로 다 뒤집어질 또 뒤엎어질 그 소망을 하나님 주셔서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고 복된 집회가 되었고요. 예. 지금 후속 집회에도 양곤에서 한 70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해서 또 간증도 좋고 또 새로운 사람들 구원도 받고 계속 잔치 분위기입니다, 목사님. 예,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특히 그 미얀마에서 김대인 선교사님 옛날에는 뭐 미얀마 불상밖에 없는데 거기 내가 왜 가 그랬다고 하는데 미얀마 불상 말고 사람들 많이 살지요. 예, 목사님. 예, 제가 정말 불상밖에 없는 이런 날에 왜 저를 보냅니까, 목사님. 정말 가시고 싶은 목사님 가십시오. 제 마음은 그랬는데 또 하나님 종이 보실 때는 구원 받을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현실적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번 집회 장소 불상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가득 차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미얀마에 뭐 준비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 오케스트라도 있고요. 그 좀 이렇게 서툴긴 해도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고 또 저 진달래 합창단이 있어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어떻게 그 오케스트라를 누가 이렇게 지휘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 예, 목사님. 진짜. 제가 이걸 어떻게 간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족 사진을 노래를 이렇게 들었는데 예. 어느 날 가족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보니 내가 아버지를 닮아 있더라.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제가 미얀마에 지금 16년째, 17년째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미얀마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한국 교회를 닮아 있고 또 제가 목사님을 닮아 있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국에 그라시아스가 없다면 미얀마 진달래가 있을 수도 없고요. 또 한국에 CLF가 없었다면 미얀마 CLF가 있을 수도 없고 저는 2002년도에 미얀마가 싫어서 도망간 사람인데 하느님이 종이 보내지 않았다면 제가 미얀마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번에 목사님께서 하느님 마음 안에 아들이 있으면 된다. 아브라함 마음에 이삭이 없고 아들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느님 마음에 아들이 있고 이삭이 있으면 그것이 완벽한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정말 저는 미얀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하느님 종을 통해서 미얀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이번에 미얀마 집회를 통해 나타날 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 종의 사랑에 다 녹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그 미얀마에 처음으로 그 집회할 때 어려움도 많고 예배당 마련하는 거나 또 전도자 세우는 그런 어려운데 이제 꿈같이 교회가 많이 자랐고 수많은 성도 늘고 그래서 저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져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뭐 지난 이야기들 복음 전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 좀 한마디 해 주실랍니까? 어떤 사건들. 예, 목사님. 네, 저희들이 2005년쯤 되었을 때 2006년도에 이렇게 목사님 처음으로 미얀마를 땅을 밟아 주셨습니다. 네. 올해로 12번째 미얀마에 오셨는데 2009년쯤 접어들었을 때 형제 자매들 한 400명 그 정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는 일반 가정집에 렌트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들이 들어가서 경찰이 와가지고 종교는 종교 장소에 가서 해야지 이제 가정집을 사면 안 된다 하면서 예배당 그 대문을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5주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양곤에서 1시간 떨어진 원숭이 공원이 있는데 원숭이 공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예배당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성도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당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라 했습니다. 정말 한 달 후에 지속적으로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예배당 건물이 나왔습니다. 이건 신학교 건물인데 교단에 속했다면 우리가 사도 나중에 다시 빼앗길 건데 개인 이름으로 등록된 예배당 건물이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저당이 잡혀서 법적 문제가 어려웠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 그때 판사 되는 자매님 구원받고 변호사 되는 형제님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우리가 이 예배당을 우리가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예배당에 기존 일반 선교사님 그 예배당에 이렇게 자기들이 먼저 렌트해서 있었는데요. 그분이 와서 목사님께 박목사님 제발 이 건물만 사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와서 이렇게 기득권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세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러면 당신이 먼저 사십시오. 우리 당신에게 먼저 기회를 주겠습니다. 내년 3월달까지 사십시오. 그렇게 3개월 정도 기간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은 감히 이걸 못 살지 어떻게 삽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한국교회 기도로 목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예배당을 구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기가 마음껏 우리가 여기서 성교학교를 하고 그때부터 전도자가 배출되면서 지금은 32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런 큰 하는 역사를 맛보게 된 기반이 그때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목사님. 예, 이번엔 특히 그 양곤 시장님도 오셨고요. 또 교육 관계자 네. 부장관님도 오시고 또 종교를 네. 관할하는 분도 오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 오셔서 예.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정말 저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참석하리라고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것이, 현재 미얀마 행정수도는 양곤에서 자가용으로 6시간 정도 걸리는 내비도라는 곳에 가야 여기 행정수도와 중앙부처들이 다 거기 있습니다. 예. 그 멀리서 이곳까지 장관님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가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정부의 관계자 장관님들이 참석해서 우리와 IFA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해보자고 목사님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예. 올해 정말 그 중앙정부 종교부 문화부 총괄 차관님께서 그 장관님의 지시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공문이 먼저 우리 교회에 왔고요. 그 공문대로 그분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 그 장관님과 그 밑에 아니 참 그 차관님들과 그 밑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분 집에 방문해서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에 축사도 해주면서 그분들은 불교를 믿지만 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이렇게 축사를 해주면서 너무 마음을 열고 기뻐하는 걸 보고 또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 아들에게 소망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그 소망이 흘러들어가면서 그 아이가 그 사망에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들 마음속에 그대로 흘러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들도 이 미얀마에 이런 마인드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또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 걸 생각할 때 너무 소망되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미얀마에 지금까지 그 오랫동안 복음 전하면 여러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이기고 정말 복된 오늘날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 가장 어려웠던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미얀마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예, 가장 어려웠을 때가 방금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2009년도에 우리 목사님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왔는데 그 종교 건물이 없어가지고 예배당 건물이 없어가지고 다 현지한 자매들 뿔뿔이 흩어져서 5주 동안 이렇게 같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제가 좀 제일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번에 목사님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고통받으신 걸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이 바울이 14일 동안 그 풍랑을 만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온 로마가 구원을 받았고 또 목사님이 지금까지 선교회 하시면서 많은 진짜 핍박을 말할 수 없는 목사님 핍박을 받으시고 또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온 전 세계가 지금 구원을 받고 또 미얀마도 이제 거의 다 온 나라가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저도 참 그때 이렇게 어려움이 잠깐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더 큰 하나님의 일들과 또 종의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뭐니 해도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죄사함을 받지 고통하다가 저희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거듭난 그것이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미얀마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한국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면이 좀 차이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미얀마 행정사모님들은 우리 기뻐서의 선교회 초대교회 처음에 우리 세워질 때 그때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 한국에서 오신 형제자매들도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정말 86년도 무왕회관 집회를 크게 그때부터 도움에서 일어났는데 그 초창기에 우리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 마음과 지금 형제자매들 마음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 구원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이렇게 없는 물질이지만요. 예. 지금 현재도 노동자 평균 임금이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교사님 선생님들도 15만 원, 2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 작은 물질이지만 이 복음을 위해서 그 작은 물질을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 부대입니다. 개미 부대.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집회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작은 물질들이 모여서 이런 큰 집회를 넉넉히 치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뻐서 선교회 처음에 이 복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 마음이 이 우리 미얀마 형제자매들 마음과 같다. 그런 것이 또 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다른 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저 한 궁금한 건 김대인 선교사님은 뭐 음악 별로 잘하는 분이 아닌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첼로, 바이올린, 뭐 베이스 막 연주하는 너무너무 잘하던데 어떻게 그 좋은 그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습니까? 예, 목사님, 그게 진짜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는 음악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문외한인데 어느 날 이렇게 구원을 받은 형제자매들이 우리도 합창해도 되냐고 칸타도 해도 되냐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이 한국 아이오플에 가서 우리 그라시아스 칸타타를 보고 왔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러더니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해라. 저는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이렇게 부활절 칸타타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이렇게 그냥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또 이분들이 학교에서 음악 시간을 했기 때문에 콩나물을 못 읽습니다. 악보를 못 읽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또 우리 목사님 예전에 오실 때는 그라시아스 형제자매도 한 다섯 분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예. 그때 와서 이제 우리 악보 읽는 걸 가르쳐주고 그때 계속 지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틀이 돼가지고 지금 악보를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어졌고 또 이렇게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도 다 뭐 제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아와이프 다녀온 그 이후로 아와이프 힘입니다. 아와이프 힘. 그래서 그 그라시아스가 그대로 미얀마의 복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그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는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단이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청년들이 너무 감격해하고 그랬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가르칩니까? 목사님이 가르칩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못 가르치고요. 저는 잘 모르는 노래도 잘 못 음치인데요. 이 군을 받은 일반교회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음악이 조금 이렇게 아시고 그분 아들 자제분이 군을 받고 그 집 가족이 다 그 DNA가 그 음악적인 DNA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더니 피아노 조율을 하는 분이 군을 받았는데 그분은 피아노 조율을 할 때 뭐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귀로 그냥 조율을 하거든요. 그분은 이제 피아노 부서진 거 다 그냥 손으로 다 고치고 그래 하는데 그분 가족들이 다 군을 받으면서 미얀마에서는 진짜 한 다섯 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피아노를 잘 치는 그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음악에 관계된 사람들 구원을 받고 또 우리 집회하는 걸 보고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커지고 또 하나님이 소망되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이렇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번 그 미얀마 대전도 집회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뭐였느냐 하면은 천중들의 그 표정이었습니다. 구원받고 기뻐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가면 손을 잡아보려고 애를 써는 그런 분들 볼 때 꼭 천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린 좀 순수치 못한 것 같고 너무 천진하고 순진한 분들 그들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복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미얀마 사람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계속 제가 지금 대답하기 어려운 그 작품물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번에도 오셔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녁 집회를 마치고 야, 나 오늘 저녁 예배만 하고 사진 다 찍어줄 거야. 그리고 형제자매들 악수 다 해줄 거야. 그리고 안수기도도 다 해줄 거야.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그 사랑이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 종이다. 그래서 목사님 기다리고 그래서 그 사랑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자식 아버지의 사랑이 당연한 거고 아버지의 자식 사랑이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다른 이야기는 설명할 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예. 근데 정말 그 형제자매들이 한국 사람 또 다르더라고요. 그냥 자기 마음을 꺾고 무슨 얘기든 교화시키면 예. 하고 그리고 또 너무 행복해하고 그런 걸 볼 때 너무 기뻤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그 성교사님도 아이들 전부 다 복음 전도자 만드실 거죠? 아, 예, 목사님 당연하죠, 목사님. 아이들 이보다 더 큰 그러니까 돈 벌어가지고 뭐 사 먹을 거야 그런 얘기 안 해요. 예, 목사님 잘 못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아, 난 전 목회자 안 되고 돈 벌어가지고 난 맛있는 거 사 먹고 살 거야 그러지 이야기 안 해요, 학생들이 아이들이. 아, 아닙니다. 제 딸이나 아들은 자기들 예, 소원이 미얀마 선교사 되는 게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데 제가 아들 보고 저는 미얀마 선교사야 이야기하면은 예. 제 아들이 울면서 나는 아빠처럼 못해 하면서 울고 그럽니다. 목사님 하고 예. 싶긴 하고 싶은데 아빠처럼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고 아이들도 귀하고요. 그 형제자매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생각하면 예, 목사님. 너무 이렇게 막 순진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형제를 주셨다고 믿고 그들이 미얀마를 꽃 피워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제 좀 더 힘있게 달려 나가겠지요. 이번 제사 안 받은 분들 많아서. 예예 예, 목사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어제 태국을 거쳐 돌아왔습니다. 태국 건축하는 거 보고 저 예배 드리고 밤 비행기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또 예,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시고 미얀마 형제님 모두께 안부 전해주세요. 잘 도착했다고. 예, 예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버지를 닮아가는 미얀마 교회에 대한 간증을 지금 김대인 선교사님의 힘있는 목소리로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요. 이번에 120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이번 집회에 함께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예. 그분들의 대부분이 아주 먼 거리를 거쳐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데 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 중국 국경을 넘어서 보름 동안 그렇게 오셨다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미얀마 형제 자매님들은 또 유독히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께서 내가 미얀마에 쏙 빠졌다, 미얀마에 쏙 빠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 김대인 선교사님이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에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뵈면서 목사님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셨는지요? 먼저 김대인 선교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저보다 뭐 아들보다 좀 나이 많지만 아들을 계속 대고 그런 나이고 젊고 처음에 미얀마 갈라 이제 공문 나서 안 간다고 도망가고 그랬었는데 저렇게 친진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힘을 얻고요. 또 형제 아매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공경하는 마음이 참 커요. 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부끄러운 게 참 많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또 제가 먼저 대사 섬기려고 하고 뭐 음식 같은 거 챙겨줘 그런 거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지만 감사했고요. 성도들이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하는 순수한 영적 교회 전부 저희들 교회도 귀한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미얀마 교회가 훨씬 더 좋은 것처럼 보였고요. 형제자매 정말 뜨겁게 주를 사랑할 때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시켜도 그냥 기쁨으로 일을 하고 네. 특히 그 오케스트라 전혀 못한 사람들 때다가 키운 거 보면 너무너무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김대인 선교사 사랑해서 귀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 선교회 안에 정말 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혀 자기 자신 생각지 않고 복음을 위하니까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복을 주셔서 더 복된 삶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변화하고 구원받는 것도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이번에 가서 그런 얘기 자주 해서 나는 100번 천번 죽었다 태어나도 복음 전하고 싶다고.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그 CLF 목회자 300명 모임 가운데서 매일 오전 한 시간씩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기뻤고 네. 행복했습니다. 미얀마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인데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우리 잘 사는 나라보다 훨씬 더 큰 걸 볼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이제 주말 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죠. 시작되는데 이 칸타타를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냥 공연 하루 저녁 하는 것이 아니라 칸타타에 왔던 많은 분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 밤을 세워가며 연습한 합창단도 존경스럽고 돕는 한 분 한 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모든 합력해서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할 말씀을 듣고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칸타타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